자, 반갑습니다. 이터널 리턴 정식 오픈 개발일지 루미아 섬 3편으로 돌아온 농우트럭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 개발일지 중에서 사실 제일 읽기 좋아하는 약간 가장 좀 흥미롭고 재밌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 섬 바뀌는 거. 그래서 이제 이번에 루미아 섬의 변경점 모두 이제 공개가 되는 그런 루미아 섬 3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된 곳이 이제 연못 쪽이 많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일단 벌써 연못이 반으로 갈린 게 보여요. 근데 사실상 구역이 두 개로 이제 나뉘면서 새로운 구역이 된 거나 다름이 없고 어떻게 바뀌었을지 한번 보자고. 자, 루미아선 생존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래서 연못은 맵 중앙에 큰 연못 때문에 무척 골치 아픈 지형입니다. 연못을 가운데 두고 거대한 O자 형태의 지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연못이 요거를 따지는 것 같아요. 여기 연못 봤을 때 이렇게 계속 뱅글뱅글 도는 그런 지형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크게 보는 O자형 지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O자 형태의 지형은 너무 외길 기간이 길기 때문에 크게 외길로 쭉 계속 돌기 때문에 단조로우니까 중앙에 통로를 주는 것으로 그것을 좀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플레이어 입장에서 뭔가 숲, 호텔, 병원 같은 하나하나의 지역을 뜯어보면 제법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 연못은 뭔가 개성이 살짝 부족하다, 커다란 개성을 가지는 랜드마크가 필요하다 까지도 좀 덧붙이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랜드마크 가긴 뭐 이거는 사실 좀 디자인적인 요소이려나?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맵은 어떻게 생겼고 그걸 좀 더 그 맵의 구조를 빠르게 기억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요소를 집어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더 루미아 섬 초기 각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물입니다. 바다와 연못은 파란 색깔 때문에 비교적 먼저 각인되는 편입니다. 가장 처음에는 루미아 섬에 대한 인상이 이런 형태로 몇 개의 랜드마크 위주로 남게 됩니다. 개인의 경험마다 편차가 매우 커서 서로 다른 건물이 기억될 수 있지만 연못, 연구소, 숲 라인은 가장 흔하게 빨리 기억되는 골격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루미아 섬 지도로 이제 좀 봤을 때 바다는 뭐 이쪽엔 바다가 이렇게 쭉 깔려 있으니까 맵 끝쪽 뭐 이렇게 기억을 한다는 것 같고, 여기 연못이 이렇게 크게 있으니까 맵 중앙에 물 있는 지역, 여기는 숲 풀이 개 많은 지역, 학교는 뭐 건물이 개 많은 지역,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한다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이건 잘 모르겠다잉. 난 그렇게 그걸 했는지까진 잘 모르겠고, 뭐 어차피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죠. 뭔 소리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런 초기 기준점 역할을 하는 연못을 메우기보다는 기왕이면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더 살려주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연못을 메우지 않고 O자형 지형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그 다음 고려된 것은 무수한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리 자체가 긴 통로인 경우가 많아서 개선 효과가 적고, 다리가 많아지면 컨셉적으로도 매우 이상하게 느껴지는 지형이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시도해본 결과 하나가 점프되었습니다. 미니맵 파란색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분명 하나의 장점으로 여기지만 여기서는 플레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연못 한가운데 O자를 가로지르는 점프대를 놓고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플레이 중에 의외로 이질감이 적으면서도 교전 변수로도 꽤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연못의 동선에 훨씬 더 많은 변수를 주면서 가장 어려웠던 O자 지형 문제를 가장 매끄럽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까 말했던 그 큰 연못이죠, 그 부분을 뺑뺑 도는 지역이 지금 연못의 그러니까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점프대를 두면서 이렇게 슝. 근데 왜 이렇게 점프 모션이 없으니까 어색하냐? 이게 따로 점프 모션이나 이런 거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거는 아직 개발 단계니까 뭐 모션 같은 거는 점프 모션 정도는 추가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기도 하고, 뭔가 그냥 그 체스만 이렇게 슉 움직이듯이 뭐라 해야 돼, 아델라 이 스킬 이렇게 슉 움직이듯이 움직여버리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점프대 설치는 잘한 것 같아. 일단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면은 우리 항상 연못 금지구역이 됐을 때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금구 태우면서 넘어가야 되는 그 열받음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아이템 쭈우려고 테를 탔어. 테를 탔는데 여기에 내렸잖아. 여기에 내렸을 때는 내가 버나가 텔 쪽으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루트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떨어졌다면 그냥 이거 점프대 딱 타버리고 여기 싹 털고 나가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잘 만들지 않았나. 그리고 여기 금지구역 됐을 때도 여기 금지구역이 원래는 여기랑 여기만 보통 막으면 됐거든. 여기 금구 된다고 했을 때 여기 두 개만 막으면 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한 곳 더 추가가 되면서 이쪽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스트립을 엿다가만 이 다리 쪽에다만 깔아놨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 점프대 타면서 딱 들어왔을 때 갑자기 기습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변수도 충분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프대는 점프대 자체는 잘 만든 것 같아. 약간 모션이나 이런 것만 좀 추가를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연못과 묘지를 연결하는 점프대도 설치됩니다. 이 점프대는 연못을 관통하는 큰 다리의 동선을 다양화하는 데에 큰 기여하지만 묘지의 좌측 풀을 살리는 역할도 무척 큽니다. 연구소를 가로지르지 않는 한 묘지의 좌측부도 깊은 U자형 지형이기 때문에 생명의 나무가 없을 때는 들어가기 망설여지는 지형이었는데 연못으로 통하는 점프대로 인해 이 영역의 활용도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따지고 보면 연못이랑 되게 비슷한 구조죠. 되게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오라던가 아니면 여기 그 들어오면은 이 묘지 쪽으로만 따졌을 때는 들어오면 나갈 수 없는 그런 U자 지형. 실제로 여기 막 알파 오메가 먹다가 진짜 큰일 많이 나잖아. 여기 잘못 들어가면은 막 위클 체력 갔을 때도 큰일 나고. 그래서 여기 들어가기가 되게 힘든 지형이었는데 이쪽도 점프대를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여기 되게 길다. 그쵸? 저 위쪽이랑 되게 다르게 되게 길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알파 치다가도 이쪽으로 묘지 성당 쪽에서 애들이 막 오는 걸 봤어. 봤으면은 알파를 이 뒤쪽으로 빼면서 먹은 다음에 점프대 타면서 따다닥 나가면 되는 그런 그림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 연못에서는 여기 금지구역 있죠. 여기 점프대도 견제해야 되는데 여기 점프대도 견제를 해야 돼. 사실상 이제 이 연못 금지구역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적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 이쪽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도 되게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되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재밌는 구역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 근데 점프 모션은 만들어야겠다. 가속도를 이렇게 받아. 차라리 이렇게 퐁 날아간 다음에 천천히 내려가면 몰라도 해버리니까 무슨 가속이 좀 이상하네. 어색하죠? 아무리 봐도 이게 아니지. 여기서 퉁 하고 날아간 다음에 천천히 내려가야지. 속도로 봤을 때는 가속도가 흔히 우리가 그 체감할 수 있는 점프대라는 가속도를 받았을 때는 감카 두 개로는 커버 절대 안 된다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키는 입장에서도 되게 힘들지. 대신 들어가는 입장이 됐을 때는 좀 더 변수를 창출해내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지점이 되는 거고. 다만 이 점프대는 매우 긴 거리를 점프하고 지역이 바뀌기 때문에 한쪽 금지구역일 때는 사용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시 연못 내부로 돌아와서 점프대가 연못을 관통하는 대동맥을 뚫어주지만 그 외에는 연못 내에 좀 더 많은 연결선이 필요합니다. 먼저 개울은 긴 이동기나 멧돼지를 이용해서 개울을 넘을 수 있었는데 이제 증검다리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여기 흔히 말하는 그 효 음식존이죠. 효 물 그냥 싹 해고 가는 그 멧돼지 꼬 그 존인데 여기도 이제 알파 오메가 나오잖아. 여기도 사실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하잖아. 맨날 여기 잘못 들어갔다가 여기 콕 박혀 있어가지고 제발 살아보지 말아주세요 빌고 있는 거기잖아. 근데 이제는 여기가 뚫려 있고 그리고 여기도 뚫렸어. 절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 하나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뭐 알파 오메가 싸움을 할 때 이렇게 빠져도 되고 아니면 이쪽으로 치고 들어가도 되고. 길이 진짜 다양해졌다. 이게 진짜 큰 것 같은데. 이 다리보다는 다리도 사실 필요한 영역이긴 했어. 여기 넘어갈 게 이거 하나밖에 없었거든. 근데 여기가 진짜 뻥 뚫린 느낌 난다. 여기 약간 부시도 늘어났고. 연못 지형의 또 하나의 문제는 경찰서 쪽을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하이퍼루프도 없었던 지역이라 앞 지역에 가기 위해서는 O자형의 긴 외길 구간을 걸어야 했습니다. 내부를 관통하는 점프대 외에도 주변 지역으로 연결 동선을 다양화하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묘지로 이어지는 점프대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 길 얘기하는 거죠. 이 다리가 이제 외길 지형이었다. 여기 말고는 유동기 없으면 걸어가려면 저 큰 CCTV 있는 그 다리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너무 기니까 여기 막히면은 이쪽으로라도 뚫어봐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멧돼지가 있던 절로 연결되는 통로가 뚫립니다. 절부터 연못으로 연결되는 길이 정말 긴 직선 도로였는데 중앙 통로가 뚫리면서 선택지가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절이 이렇게밖에 못 갔지. 게다가 여기 가서도 지금 일자로 이렇게 올라갔잖아. 근데 아까 말했듯이 여기가 이렇게 퉁 뚫리게 되면서 여기가 굉장히 시원시원해졌죠. 그리고 이동기가 있다면 여기도 충분히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야, 이 벽. 아니면 지금 이게 나무 때문에 안 보이는 거지는 몰라도 여기 뚫려있나? 아니 뚫려있는 것 같진 않아. 뚫려있는 것 같진 않고 여기가. 근데 이제 이동기가 있다면은 여기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리라서 한 제키 습격 정도 되는, 제키 E스킬 점프 정도 되는 거리라면은 아마 뭐 이렇게 가다가도 이렇게 슉 뛰어넘어서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시도 하나 추가가 됐고, 오! 잠만! 이거 뭐야? 여기 하이퍼루프 생겼네, 연못에? 여기가 CCTV 지역이네. 그 곰 위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곰 여기 두 마리 있고 곰 위쪽에 CCTV가 있고 여기에는 하이퍼루프가 있어. 오, 야 여기 현우 대기하고 있으면 그냥 기가 막히겠다. 여기 하이퍼루프 딱 타고 있는데 현우 와가지고 그냥 선박필스 딱 박아버리고 굼빵! 원펀치. 그리고 자, 소방서와 연결되는 통로 부근에도 길이 하나 뚫립니다. 루미아 섬에서 가장 통로 장악이 많이 일어나는 위치 중 하나였는데 이 동선 중앙 점프대 동선으로 이제 상당한 변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통로인데 여기 통로가 오 부시 통로로 이렇게 생기면서 이제 굳이 여기를 이렇게 안 넘어가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네요. 그 금구 됐을 때. 하지만 여기 또 이제 부시가 생기면서 충분히 변수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또 하나가 생겼고 재밌네. 그리고 설령 내가 만약에 이제 연못에 좀 늦게 뭐 한 4루트 정도로 되는 그런 루트를 잡았는데 이 다리 쪽에 떨어졌어. 와 근데 아이템이 없는 거야. 그럼 이쪽 넘어가서 보긴 봐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면 좀 더 빨리 넘어가서 아이템 내가 없는 거를 여기서 또 빨리 챙겨볼 수가 있는 그런 장점도 또 될 수가 있겠고요. 내가 뭐 이 번화가 쪽 가야 되는데 번화가 테를 또 타러 가야 돼.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가서 가야 되는데 기역자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대각선으로 뚫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갈 수가 있다. 그런 차이점. 자, 그리고 병원과 연결되는 통로도 지름길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생명의 나무와 루프가 몰려있고 병원과 절을 오갈 때 대한 동선이 없는 좁은 길목이라 양각구도의 우범지대였는데 추가된 통로가 이런 구도를 많이 해소해줍니다. 이쪽 부근인데 여기를 보여주는 거 보니까 여기가 뚫렸나 본데? 와, 야 이거는 근데 진짜 좋다. 이거는 필요했어. 여기 생나지요. 맨날 여기 갇혀가서 죽는 그 살려주세요 지형이잖아. 제발 살려주세요. 아무나 여기 부시하긴 하지 말아주세요. 여기 빌빌대는 그런 구역이었는데 여기도. 근데 여기도 이렇게 통 뚫리고 부시도 바뀌었어. 여기가 아니고 여기야. 이건 되게 특이하다. 부시가 이쪽으로 바뀐 거는. 여기 지나갈 때 조금 더 마음 편히 지나갈 수 있는데 이쪽으로 지나가면 사실상 여기서 사실 이 부시에서 봤을 때 그 이쪽에 있으면은 생라가 안 보이고 이쪽에 있으면 생라가 보이거든. 근데 이 부시에 들어가 있으면은 생라 웬만하면은 그냥 보이겠다, 밤시 아니면. 그리고 이쪽 동선도 여기 부시에서 통제를 할 수가 있어. 재밌네. 여기 부시 장악이 되게 중요하겠는데 여기 생라 싸움 할 때는 여기 부시 시야를 얼마나 빠르게 장악해서 자리 잡아놓느냐가 관건이겠다. 워낙에 이 부시 하나만 시야를 딱 먹어놔도 여기 감카 하나 박아놨다고 해봐. 여기 보이고 여기 보이고 여기 다 보이고 그냥 다 보여 진짜. 오. 한 가지, 연구소 외곽선도 게임 시작 시에는 안전지대이다가 차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는 방안이 준비되어 있는데 금지구역 알고리즘을 전면 제작해야 해서 과제가 미뤄졌습니다. 연구소 동선이 초반에 개방될 수 있으면 맵 중앙부에 다양한 동선을 제공해줄 수 있는 옵션이라 추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 연구소도 초반에는 금구가 안 되는 거를 약간 염두에 두고 있었나 봐요. 오, 재밌네. 그렇게 되면 확실히 좀 동선이 시원시원할 수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뭐 숲에서 갑자기 묘지로 그냥 뚫고서는 이렇게 슥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 묘지에서 번화가 그냥 뚝 가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금구지대 알고리즘을 아예 처음부터 또 고쳐야 되는 거라 그건 아직 생각 중에만 있다. 추후에 돌아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루미아 섬에 대해 세 차례 나눠서 소개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아직 한창 개발 중이다 보니 개발 과정에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레벨과 동선에 대한 부분이 주가 되었습니다. 소개해드린 부분 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후반 작업들이 많이 있는데 디테일한 배치들이 변경될 수 있고 사물의 퀄리티도 조금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점프대는 좀 고칠 필요가 있어 보여. 천천히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아직 개발 단계라고 하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은 모션 자체는 뭐 게임 밸런스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알아서 고쳤으면 좋겠고. 그리고 루미아 섬에 진행 중인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가 라이트맵입니다. 기존에는 사물에 비치는 빛과 반사면, 그림자 등을 실시간으로 계산했었는데 이런 라이팅 정보들을 별도로 코드화하여 더 씌우는 방식으로 부하를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적화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중요하게 보고 있다. 루미아 섬 배경만 놓고 보면은 이 라이트맵만으로도 현저하게 개선되지만 최적화 문제에 대해서 더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UI 캐릭터 쪽 이라서 이후 프레임 보고서 편에서 조금 더 종합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프레임도 고칠 생각에 있다. 다음 개발일지는 또 캐릭터! 아, 이거는 밸런스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또 뜨거운 감자가 되겠죠? 그래서 맵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확실히 여기 뚫린 거, 그리고 하이퍼루프 추가된 거, 게다가 CCTV 이쪽에 추가돼가지고 금지구역도 사실상 바뀌었어. 이렇게 되면은 바뀐 건 아니죠. 그 연못이 두 개가 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연못 지역 CCTV는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아까 이 연못 위쪽에 CCTV 위치가 나왔었거든. 여기 보면은 여기 금구는 그대로인데 이 두 번째 연못 여기 개울인 것 같아. 개울 지명이 개울인 것 같은데 개울 지명의 막금구는 이쪽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됐으니까 이렇게 알아면 두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엔 캐릭터 편에서 화요일이라고 합니다. 화요일날 한번 또 그러면 다들 수고들 하셨고요. 또 다음 캐릭터 편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다음에 봅시다. 안녕.